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김도금입니다. 자, 너무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는데 그것도 야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프로 방송인의 느낌으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운동 백서 시간이고요. 오늘 운동 백서 시간은 나는 팔 운동을 하는데 팔이 안 커져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삼두근 운동 몇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요. 삼두근 운동 중 장두를 공략할 수 있는 삼두근 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두근의 구조, 일단 삼두근의 역할이 뭐냐면 액션은 이거예요. 팔꿈치를 펴는 동작과 그리고 위팔뼈를 뒤로 당기는 동작, 익스텐션하는 동작에서 힘이 들어가고 반대로 스트레칭을 할 때 팔꿈치의 굴곡, 위팔뼈의 굴곡 동작에서 삼두근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후자의 동작은 단축성 수축이 아닌 늘려주는 스트레칭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부하가 들어가게 된다면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두 운동 단축 절정 수축을 이용한 운동 한 가지와 그리고 최대 신장을 이용한 운동 한 가지, 총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서든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덤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삼두근의 장두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과 그리고 우리 그냥 펴는 동작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위팔뼈를 이용해서 장두를 강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이트 암 익스텐션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두가 정확히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장두는요, 일반적인 외축두, 내축두와 다르게 이 견갑골 바깥쪽에 붙어있습니다. 날개뼈 바깥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두근은 어쨌든 팔꿈치 주두 돌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장두는. 그래서 이 동작을 활용해서 두 가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운동 동작은요,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먼저 동작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위팔뼈가 단단히 펴진 상태에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줌으로써 삼두근의 장두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여기서 위에서 쥐어짜는 동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다 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쥐어짠들 이 덤벨에 대한 부하를 삼두근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은 쥐어짜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최대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삼두근의 장두를 찢어서 늘려주는 운동 동작이고 장두를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려서 신장성 수축을 하는 운동 동작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쥐어짜는 운동 동작 한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 쥐어짜는 운동 케이블에서 푸시다운하고 프레스다운하고 숙여서 덤벨 킥백을 하고 이런 동작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위팔뼈가 몸통에 붙어서 장두가 개입은 되지만 그래도 팔꿈치 관절이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측두와 내측두가 더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팔이 두꺼워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두만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운동 동작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다 펴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몸에 붙인 상태로 몸통에 가깝게 뒤로 노를 저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중력은 수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몸통은 지면과 수평이 이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다섯 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 이 동작을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삼두근이 어느 정도 발달한 사람이라면요,
이 느낌을 확실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우리 팔에 근육이 1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느낌이 안 들어가더라도 팔꿈치를 다 편 상태에서 노 젓는 동작을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장두에 대한 발달도 꾀할 수 있고 자극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동백스에서 알려드리는 운동은요, 이 장두를 강화시킴으로써 팔을 조금 더 두껍게 남자답게 만들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삼두근 운동에서는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팔꿈치 관절을 관장하는 외측두 내측두가 발달하는 운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밸런스를 맞춘다 생각하시면 이런 장두 운동을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백서 한조바디의 트레이너 김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